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SKI 테크놀로지고요. 일단 오늘 뭐 주가는 부업입니다. 부업이고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긴 했지만 기관 쪽에서 얼추 좀 가격을 막아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. 키움 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뭐 오늘 캔들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위아래 움직임이 거의 그냥 같이 나왔던 턴이라 또 IT 테크놀로지는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브레이크. 시장의 흐름을 뭐못 따라갔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치현 지가 워낙 좋았으니까. 근데 지금은 일단은 IT 테크놀로지한테 양봉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구간이 아니라 이 가격을 잡아놓는 거 이게 좀 중요합니다. 어차피 뭐 최근에 매도 두들겨 맞고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다 브레이크 걸어놓고 조금씩 돌려나가고 있거든요. 저는 캔들 한두개 정도, 예, 두개 정도 다음 주 중까지는 이 정도 가격 라인을 유지를 해주고, 시간을 조금 버는 거.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외국인들은 어차피 퐁당퐁당의 패턴이 나올 확률이 좀 높거든요. 실적, 요즘에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좀안 좋게 나와도, 대부분 그런 것들, 그런 이제 우려 같은 것들을 오히려 반대 포지션으로 바꿔놓고 주가를 올립니다. 지금 이차전지가 업황이 좋아가지고 오늘 막 반등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. 실적이 좋아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분위기, 시장이 그냥 좋기 때문에 또 시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라 오늘도 이제 반도체랑 이차전지가 또 같이 움직이고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잠깐 또 쉬고 결국 순환이에요. 네, 이게 뭐 불림학이든 뭐 전해질이든 뭐 지금 뭐 전고체든 양극재든 다 짬뽕입니다. 어차피 업황은 다안 좋고요. 실적 전망도 다안 좋고 1분기 실적 뭐 저점이지 않을까? 1분기는 안 좋을 것 같아요. 그러지만 신경 안 쓰죠. 네. IT 테크놀로지도 이제 지난번 그 양매도 나왔던 그 음봉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뭐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어쨌든 주도권 자체를 지금 이차전지 애들이 좀 가져오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와중에 반도체도 굉장히 강해요. 오늘 지수를 올리는데 많은 영향을 준 거는 뭐 반도체나 이차전지나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. 왜냐? 코스피에는 하이닉스, 그다음에 코스닥에는 에코프로, 에코프로 PM, 포퓨, 포홀 다 양봉이고, LG엔솔 양봉이고.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가격 구간만 좀 소화를 해주는 거, 요것만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. 다만 이제 IT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주력으로 막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. 이거는 그냥 사이드 종목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우리가 뭐 IT 테크놀로지가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막 물을 막 무리하게 타가지고 여기다가 비중을 때려 박는 건 오히려 얘가 나중에 수익으로 전환이 돼도 그 수익적인 메리트보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강한 종목들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매매를 하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. 네, 지금은 한쪽에서만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. 여러 업종들을 좀 균등하게 뭐 업종을 그렇다고 막 4개, 5개까지 나눌 필요는 없고 못해도 한 2개, 3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뭐 반도체 이차전지는 어쨌든 간에 오늘 강했고 또 우리나라 메인 업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저PBR, 뭐 현대차, 기아 혹은 뭐 최근에 또 괜찮았던 뭐 바이오 결국 다 지수에 영향을 준 애들입니다. 지금은 그런 것들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. 소형주, 테마주 힘이 없는 구간입니다. 그러니까 편하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제가 그 명절 연휴 때 IT 테크놀로지 관련해가지고 그 기업 분석 영상을 올려 드릴 거거든요. 거기에 이제 최근에 어떤 그 분리막, 그다음에 북미 쪽의 현재 상황들, 수요가 안 좋은 건 맞아요. 수요가 안 좋은 건 맞는데 그 아마 연휴 첫날 혹은 셋째 날 그때 업로드가 될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직 수급이 기관 쪽은 조금 이제 버틸 만큼 돌아왔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 나온 거 요게 다시 또 매수로 돌아와 주면 언제든지 7만 원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포지션이니까 다음 주는 반등 쪽 횡보와 반등을 좀 곁들여서 보여주는 그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파란색 링크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아이 테크놀로지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새로운 기수 진행되거든요. 지금 강한 종목들을 열심히 매매하시면 결과는 따라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. 너무 겁먹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그게 뭐 저희가 드리는 종목이든 혹은 개별적으로 좋게 보시는 종목이든 그냥 편하게
접근해 보시면 2월 달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잡히별 종목들도 제가 정리해서 종목 맵으로 드리니까 오셔서 같이 받아가시면 많은 도움 될것 같아요.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.